사실 반전이나 그런 포텐셜을 기대하고 있는데 촬영 중인 거를 희끈희끈 봤을 때 익숙한 타입이야. 기존의 우리 유튜브 채널에 가장 유사한 바이브예요. 잘 녹여낼 수 있는. 근데 나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 새로운 물결을 바라고 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새로움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박 사건. 대박, 여기 성질이 너무 선명한데? 와, 타키가 다 우러날 정도. 인 발리, 아일랜드, 원모스. 아, 임 초짜. First time. First time? Yeah. Okay, good. Okay. 왜 좋은 거야? We will go to Nanwan check first. If Nanwan the weather not good, we will go to over here. No wave. 50분 걸려서 가야 돼? 어, 가야 돼. 50분 걸려서 가야 돼? 50분이니? 파도 자체가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서핑을 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가르쳐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다 예상이 돼. 아,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 소미의 좀 반전된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기디가 지금 가다가 어떤 한 스팟에 서서 파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디는 여기에서 하자고 할지 아니면 이동할지. 이거입니까? 동물 우육면. 어때 맛이? 오, 장조림. 딱 장조림 향이에요. 장조림 향. 안 깨진 걸로 최대한. 나왔어요. 향이 되게 좋은데? 오, 맛있다. 맛있다. 맛을 평가해 주세요.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오히려 전화보다 그런 케미적인 부분에서 흥미가 약하게 나올 경우에는 그냥 여행 브이로그, 어, 쟤네 재밌게 놀다 왔네 이런 게 나오면 제일 위험할 것 같아. 영환이 선글라스 타임. 이거 함께 올려봐. 자, 걷자. 알바가 당황하는 거 아니야? 이 계란 보여주시죠. 미쳤잖아 지금. 와, 미쳤어. 우와. 나 이런 거 처음 알았어. 우와, 너무 잘했다. 와, 이게 그림 같이, 그죠? 우와. 사슴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사슴이 있어. 안녕. 어, 당근 이국게 맛있어 진짜. 아유, 근데 속눈썹이 진짜 길다. 진짜 길다. 와. 오, it's good. Let's go. 정말 그 실력이 남아 있기를. 내가 그래도 좀 못하는 것보다 좀 잘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왜냐면 여태까지 이상한 모습밖에 안 보여주잖아. 내가 원하는 그림은 그거야. 얼척이 없네. 좀. 나 어떡하지? 나도 긴장돼. 나 어떡하지? 아니야, 할 수 있어, 소미야. 어렵긴 한데 할 수 있어.
너는 여기 있을 레벨이 아니란다. 아 진짜? 아, is it here lighthouse? 아, 아, thank you, thank you. 하나, 둘, 네. 셋, 가자. 여긴가? 다 왔다. 갑자기 바다가 나와. 오, 근데 이거 등대가. 등대 어딨어? 등대는 없네. 뭐야 이거? 뭐 어딨냐고.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 저쪽이거든? 잘못 왔어. 그래서 우리 그 NPC한테 속았다. 아, 난 분명히 라이트하우스를 아, 했거든? Is it here lighthouse? 아. 아. 아니 그래서 여기가 뭔데? 그래서 여기가 대만 최남단. 대만 최남단에 왔습니다. 아. 엄청 의미 있는 포인트 맞아. 그지? 의미 있지. 이제 최북단도 아니고 최남단인데. 아, 이쁘긴 해. 그래. 저 봐봐. 바다 보세요. 짱구가 있는데? 어디? 짱구가 와르르 멘션 보지. 그 와일 때 간판 기울어져 있는 거 알지? 와. 어, 그 다음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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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야,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자리부터 우선 잡자. 촬영 시간이 2시간도 안 남았거든요. 상당히 여유로워요 지금 호연님이. 스타벅스에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아메리카노 땡긴다.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아, 저 같은 성격이면 많이 찍었어도 불안해서 못 찍을 텐데 내 기분까지 상해질 정도의 평온함을 가진 사람이야. 아 맛있다. 생선 먹으러. 아. 지금 대박인 거를 발견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세계 맥주의 라벨이 있는데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너무 예쁘지? 인사해서 하나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한숨은 우리가 가오슝에서 미션하기 직전의 한숨이랑 또 다른 것 같아. 그때 진짜 걱정돼서 누군가가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했었는데 지금은 좀 잠시만. 아니 여러분 심심할까봐 나 먹는 거 한번 말똥 하는 거 보고 있어. 아 여기 나 우리 스트레이트 하고 있었는데 같이 하자. 여기 보여야 되는데. 그런 뒷담 하고 있어? 같이 하자 그러면. 아니 좋지 좋지. 뒷담 다 해봤는데 누구랑 더 잘 맞는 거야? 누구랑 제일 잘 맞는 거야? 전망비로 한 말이야. 나는 일단 찍어야 할 거 다 찍고 안 찍어도 될 것까지 다 찍는 타입이고 하나를 찍어도 여러 번 찍어 다 혹시 모르고 그런 촬영 클립 측면에서는 사실 저랑 제일 비슷하고 다른 건 호연님이 완전히 다르네. 오히려 내가 더 찍으려고 하는 그건 괜찮다 이런 타입이고 진짜 나 차분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뉴스가 특한 최종이 미친다 이 질문 하나니 이정조 선언으로 하겠습니다. 다 모두 오케이. 아, 머리 아파. 맞아, 우리 진짜 그래? 재미없어. 둘이 짜가 나 쑥 끼고 막 이러니까. 다 갑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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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make me love you more. You're trying so hard. You think you need scars. I only need you. 테이프 좀 더 쓰지 얼마 안 하는데. 와 여기서 미니멀 같네. 대박이다. 테이프 좀 쓰면 안 되나? 이거 뭐 이벤트야? 안 다쳐서 난 너무 좋아. 와, 진짜 와. 아무도 안 다쳐서. 와, 또 왔어. 아! 감사합니다. 우리 조회에게 박수를. 와, 재밌다. 진짜 고생했어요. 작가님. 주인님은 이번 입금선 하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언니 제일 힘들었냐고. 와, 맞아. 나 같은 그런 기대가 늘 역대급이었어. 롱타임 회의다, 롱타임. 근데 우리가 의견이 막 안 맞을 때도 있었잖아. 근데도 막 싸우지 않고 이렇게 온 거 난 우린 대단하다고. 그때 저희 싸우지 않고. 야! 나 인생 걸고 가오슝 때 안 졸았다. 진짜 인생 걸고. 야, 와, 억울하다. 나 가오슝 때 나 진짜 안 잤다고. 아, 근데 그게 있었어요. 배우님은 그냥 진짜 놓고 잔 거고, 우리는 약간 버틸라고. 아니 형! 나한테? 그냥 저기 누룽면 먹고 와. 먹고 와. 먹방 컨텐츠 찍고 옵시다. 먹고 와. 얘기하는데 혼자 이. 진짜 잘 먹는다. 이러고 있어. 와. 웨이터다 웨이터. 50원입니다. 50원. 왜 안 해줘? 3만 원. 여자 8,900원. 8,900원이야? 귀신은 3만 원. 귀신은 3만 원. 오늘이 마지막 밤이잖아. 어때? 지금 이 감정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꿈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여행을 하고 나가지고 인천공항 도착하면 아 집에 왔다가 안도감이 드는데 약간 집 가면 그 딱 꿈이 딱 깨는 느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좀 이번에 진짜 가기 싫어. 진짜. 아까 지연이 언니한테도 말을 했었는데 여기 있었던 추억을 가지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어디 가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볼까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언제 이제 또 만날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내가 겪은 게 맞나? 막 편집하는 어쩌다가? 가오슝에서 내가 7시간을 밖에 안 나가 11시간을 계속 편집을 했다고? 그런 시간이 뭔가 비현실적으로 그러면 반대로 약간 억울하잖아 너네만 얘기하기 우리도 얘기할게 널 보면서 내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일할 때 모습이 되게 뭔가 너는 거기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거를 어떻게든 잘 해내고 싶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 그 일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게 예민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감사하고 고마웠지. 호연이. 저는 짧게 합시다. 짧게? 짧게 주세요. 그래, 너 좋았어.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요. 짧게. 빨리, 아, 짧게. 호연이. 물 끓게요. 네. 짧게 할까? 아야. 길게. 길게 해주십시오. 네. 이번에는 같이 못했으니까 다음에 같이 작업해보자. 신수했어. 뭐를 이제 지원을 했었을 때 이렇게 간절한 게 있었나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07 시즌 이런 게 있잖아요. 너는 다 떨어지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너무 붙고 싶어가지고 간절하면 온우주가 도와준다. 온우주가 도와준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 근데 나는 그 말 너무 공감. 근데 맞아.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나 나도. 여기 색이 누구야? 그런. 그 에그타르트 맛있다. 아니야. 에그타르트 맛있다네. 친구 아니야? 에그타르트 맛있어. 현실이 아직 어떻게 하면 좀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못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난 궁금한 상태. 아까 옆에서 들어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됐다 뭐 이러던데 그게 진심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셋 중에 진짜 뭔가 되게 행복해하는 듯한 단숙하달까? 채용이고 프로그램을 떠나서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하는 게 아까도 우리 되게 행복해 보인다 했는데 우리 행복해. 야 이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